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해가 저물어가는 예, 도쿄의 저녁입니다. 지금 오후 5시가 조금 넘었고요. 예. 요즘 뭐 날씨가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춥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도쿄는 영하 밑으로 떨어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예, 뭐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좀 춥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따뜻한 예, 국물 생각이 나고 좀 그래서 예, 오늘 예, 동네에 제가 간혹 가는 라멘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날이 예, 좀 추워서 공원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본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더 추운 지역은 물론 힘들겠지만 겨울에도 막 반팔 반바지 반팔보다는 반바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반바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침부터 그냥 털이 삐죽삐죽 섭니다. 아주 그냥 참고로 일본은 12월 25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그냥 평일. 제가 가려는 라멘집은 여기 한이라고 적혀있는 한 여긴데 가게를 안 하네 오늘. 오늘 좀 여기 사천 탄탄맨을 좀 먹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근데 이 길 앞쪽으로 가면 또 한 군데 괜찮은 라멘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어도 되고 여기 중화 요리집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간단하게 메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라멘이라고 적혀 있고 파란색은 계란라멘, 토핑으로 반숙 계란이 있다는 거죠. 주황색은 파라멘, 핑크색은 차슈라멘, 초록색은 파차슈라멘, 마지막은 전부 얹은 라멘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윗줄은 보통 사이즈고 가운데 줄은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대충 1.5배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밑줄은 대와 특대라고 적혀 있네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대와 특대는 같은 가격에 제공하나 봐요. 맛있잖아.
He's a liar, he's a liar, he's a liar, he's a liar, he's a liar.